가비리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3분의 2 가지고 해볼까? 3분의 2랑 요거 두 배, 한 6분의 4랑 얘가 9분의 6이랑 얘들 비가 같죠? 그러면 분모를 싹다 더해도 3 더하기 6 더하기 9, 2 더하기 4 더하기 6 해도 비가 같은 거에 대한 같은 거 합이니까 얘도 다 같을 테고. 그 다음에 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는 A를 곱하고 얘는 B를 곱하고 C를 곱한다 해도 비 관계는 똑같죠.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또 얘를 곱하고 아니 얘를 다 더하고 얘를 다 더해도 전체적으로는 2A 더하기에 4B 더하기 6C랑 3A 더하기 6B 더하기 9C랑 이런 것들도 같을 때요. 그러면 여기 ABC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겠다. 뭘 곱할까? 엘레멘? 첫 번째 식에다가는 이게 지금 문자가 다두 개씩 있어갖고 뭐를 곱해서 얘를 만들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L을 곱해볼게요. 왼쪽에는 첫 번째 식은 L을 곱하겠습니다. 3LA 빼기에 LB에 4L은 3M에 2M에 B, MC가 되고 2N에 4에 N에 C에 3에 N에 A. 이거를 다 더해서 지금 요식이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게 같다면 얘랑 분자 길이를 다 더해 보면 3L, A는 여기 3B 있나요? 3B에 A. 그다음 B는 여기 있으니까 2M에 마이너스 L에 B. 그다음 C는 4N 마이너스 M C가 되고 4L 더하기 3M 더하기 2N 이랬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고. 계수 비교해봅시다. 얘가 6이다. 3 나누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L 더하기 B는 2가 되고요. 얘랑 같아야 되니까 2M 마이너스 L은 3이 되고요. 얘가 같아야 되니까 4N 마이너스 M은 2가 돼야 되고. 요거 한번 연립해봅시다. 요두 개를 더하게 되면 2m 더하기 b는 5가 되고. 자, 얘랑 요거 두 배에서 적어볼까요? b가 왜 나왔지? b가 왜 나왔지? b가 왜 나왔지? b, lb, em, embA에, 맞는데? 뭘 잘못 적었죠? 얘를 잘못 적었네. 1 더하기 A의 계수 어디 갔나요? 3N인데 여기다가 B 적어버렸네. N 약분하면 B 대신에 N. 두배 하면 8N-2M은 4. 더하면 얘 없어지고 둘을 더하니까 9N은 9가 되어서 N은 1인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 대입하니까 L도 1이고, 그 다음 4니까 M은 2가 되고, 여기는 확인차 대입해 보니까 맞는 것 같고, MN을 다 찾았죠. 그러면 얘가 K거든. 이게 지금 K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4L, L은 4배 하세요. 4, M은 3배 하세요.
6. n은 1이니까 2배 하세요. 2. 해서 12.